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플라이플라넷입니다. 요즘 5일 걸러서 3일 정도가 비가 와요. 그래서 낚시 가기 전에 이 기상 어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해당 지역의 바람이라던가 비, 그리고 뭐 구름 같은 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어플을 통해서 확인하시나요?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휴대폰에 윈디라고 하는 어플이 있어요. 윈디라는 어플이 있어서 이것으로 이제 각 지점의 날씨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해외에서 운영되는 거고 또 국내 기상청보다 조금 더 멀리, 그러니까 국내 기상청 레이더는 사실상 하루 정도밖에 확인할 수가 없어요. 그런데 이 윈디 어플은 일주일 단위에 그 구름의 이동량이라던가 강수량을 미리 예측해 볼수 있다는 거예요. 물론 그 예측은 일주일 정도는 그렇게 확한70% 정도 맞는 정도, 그리고 한 이틀 정도 전에는 거의 100% 맞다고 보시면 됩니다. 제가 지난번 조행 때이 윈디 어플로 이제 각 지점을 봤는데, 이 플라이 낚시에서 바람이라는 요소가 굉장히 플라이 낚시에 그 저해적인 요소를 많이 끼치고 있어요. 그래서 이 바람을 항상 확인하고 가는데, 이게 이제 태백 산맥을 넘는 바람들이 각 지점, 그러니까 뭐 고성이라던가 양양, 뭐 밑에 강릉 이쪽 지방에 따라서 이 바람의 세기가 좀 다릅니다. 그래서 이 윈디 어플로 확인을 하면 정말 그 지점에 바람의 확률을 되게 쉽게 예측할 수가 있어요. 아무래도 이것을 쓰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쓰고 있지 않으신 분들도 있는데, 오늘 제가 이 유튜브를 하면서 아무래도 한번 깔아보시고, 이 사용 방법과 그리고 어떻게 그 지점을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간략히 인터넷으로 지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일단 사이트, 이게 이제 모바일 앱도 있고 인터넷 사이트도 있습니다. 인터넷 사이트는 windyty.com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. 일단 그 밑에 하단에 보시면은 한 일주일 더, 한 열흘 정도까지의 그 구름의 시뮬레이션들, 뭐 바람이라던가 미세먼지, 뭐 기타 등등 기상 정보를 미리 예측해서 볼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것을 인터넷에서도 확인할 수도 있고, 그리고 모바일 앱을 통해서, 그러니까 WINDY라고 검색하시면은 이 모바일 앱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. 물론 모두가 다 무료고요. 좀더 세밀한 정보를 받아보시려면은 유료로 가입해서 쓰셔야 되는데, 뭐 거기까지는 제 생각에 필요가 없을 것 같고, 그렇게 확인하시고 출조를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뭐 저나 뭐 다른 분들도 아마 이 윈디 어플을 많이 활용하실 거예요. 근데 이걸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유튜브를 하게 되었습니다. 만약 기존에 뭐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댓글 좀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플라이 낚시에서 그 강수의 예측이라든가 바람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시고 가셔야 되고, 또 가셔가지고 이게 또 기상하고 안 맞아가지고, 그러니까 내가 예측했던 거, 뭐 전날 기상청은 뭐 맑은다고 했는데 갑자기 구름이 끼거나 비가 오기 때문에 항상 이 날씨 예측은 예보를 보시고 가셔야 됩니다. 뭐 윈디가 아니더라도 기상청의 동네 예보를 들어가도 아무래도 각 지점당 뭐 바람이라던가 구름량을 확인할 수 있는데, 이게 정확하게 뭐 얼마다 이것을 약간 좀 틀릴 때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.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기상청을 그만큼 잘 믿지 못하셔서 그럴 거라는 것도 저좀 상상을 되고요.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, 오늘 이 윈디에 대한 정보 만약 좋으시다면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, 감사합니다.